네, 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취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미성년자 가지고 해볼게요. 뭐 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성년자가 누구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위에. 네?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겠죠. 그럼 미성년자가 조금 지나면 혹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성년 될 수도 있죠. 성년. 성년. 그러면 미성년자 계약하면요, 요 성년이란 말을 꼭 기억해요. 성년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 잡으면, 어디 기준 잡으면? 요 성년을 기준 잡으면, 여기 기준 잡으면, 왼쪽은 뭐죠? 아니. 여기는 이렇게 전 성년되기 전이고 이쪽은 성년된 후 요걸 자꾸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지금 여기 상대방이랑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동의 없이 가서 뭐 했을까? 이렇게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동의 없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년 되기 전 있잖아요. 여기 하얀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 무슨 색깔이요? 하얀 색깔 여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또뭐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몇달안 지나면 또 성년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18세 10개월짜리가 계약하고서 한몇달 지나면 한석달 지나면 뭐가 돼 있어요? 성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어디 전후 성년 전하고 뭐야 성년 후를 비교해서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놓고 네? 그러면 계약이 무슨 상태죠 지금? 불확정 유효.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한다? 불확정 유효.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성년 되기 전에 지가 2번을 선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2번. 2번이 뭐죠? 확정 무효 선언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한 계약을 4번으로 만들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겠지. 그거는 확신이 오죠. 그죠? 그럼 2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정 무효가 되면 미성년자한테 뭐 변동 생겨요? 확정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 뭐는 가능하다? 확정 무효 자격은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는 안낼 것이다. 아, 미성년자가 사고 쳐놓고 뭐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한 계약을 확정 무효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자격은 좋다? 확정 무효 만드는 건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법정 대리는 당연히 모두 할수 있고요. 성년되기 당연히 모두 할수 있고, 2번도 만들 수 있고, 몇 번도, 4번도 다 만들 수 있겠지. 누구는? 법정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다음에 지가 미성년자 계약을 뭐로 하도 좋고, 관계가 없겠죠. 뭐가 된 다음에는? 이걸 한번 감각적으로 갖고 먼저 가고 계셔야 돼.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계약했다. 그럼 뭐 되기 전? 성년되기 전 지가 문제 일으키고 지가 몇 번? 지가 몇 번? 2번 확정 무효 만드는 것은 그래도 관계가 없지만 지가 뭐까지 만든다는 것은 유효까지 만든다는 것은 이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년되기 전에 누구는
법정 대리인은 아, 예쁘면 뭐 해주고, 예쁘면 뭐 해주고, 확정 유효 만들어주고, 미우면 확정 무효 만들어서 돈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년 된 후 법대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성년 된 후 법대는 미안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법정 대리는 결국 어느 때 졸업하는 거예요? 뭐 되는 순간? 이해됐어요? 제가 좁은 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데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누구 동의 없이. 그럼 몇 번 상태죠 지금? 이걸 아니 몇 번? 3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불확정 유효거든. 이때 미성년자가 뭐가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한 계약은 2번 가서 확정 무효 만드는 것은 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지가 문제 일으키고 못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지가 확정 유효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년 되기 전에 누구는? 법정 대리는 모두 할 수 있고 2번 만들 수도 있고 4번만 관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된 다음에 비로소 지가 과거의 계약을 몇 번 만들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정 대리는 어느 때 끝나는 거예요? 성년 됐을 때. 그럼 여기는 몇 세죠 이게?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부모들은 아이가 만약에 몇 세가 넘었으면요. 만 19세 넘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가서? 너도 성년이고 나도 성년이다. 자, 요즘 수명이 몇 세까지일까요? 응? 이제는 옛날에는 60 넘기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60에서 어디까 60 넘으면 보통 80까지는 그냥 간다고 봐야 돼요. 80 넘으면 또 어디까지 가요? 또 금방 이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자식을 만약에 30살에 낳았다. 예? 예? 그럼 자식하고 낳았어. 그러면 몇 살 차이에요? 선천이고 만약에 내가 자식을 만약에 27살에 냈어. 그럼 27살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야 내가 내 나이 27살 내가 한참 많지만 이거 나중에 내 나이가 몇 세가 되면 자식 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요? 73살이요. 그럼 73이나 100이나 뭐예요? 그냥 같이 그냥 가는 누가 할지도 몰라 이거는 모르잖아 이거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요즘은 직장 갖기도 힘들고 뭐 괜히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성년 되면 서로 뭐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야. 뭐라고? 너도 성년자니까 네가 먹고 살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나도 먹고 판단하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자식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게 좋아요. 능력 있으면 도와주는데 능력 없으면 없으니까 없으면 네가 먹고 살아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지 나도 편하고 저쪽도 편합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습관이 젖어 안 젖어요. 습관이 젖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건데, 굉장히 고마운 건데 습관이 젖다 보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특히 자녀분들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네? 군대 가기 전에 막 집어들다가 어디 가면 군대 가서 어머니 노래만 나오면 뭐요? 그냥 눈물 질질 흘러요. 그럼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또 제대하고 나서 딱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없어져. 그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이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 근데 고마운 걸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잖아. 그죠? 여러분 강의 듣는 것도 굉장히 뭐야 지금? 고마운 거예요. 왜? 아,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밖에 지나가다가 관계 없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제 강의 좀 들어주실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또 저 지나가는데 와서 저한테 강의 해달라면서 뭐야? 왜 그러세요?
근데 우연히 뭐야, 지금? 이 학원에 딱 이렇게 딱 돼가지고 서로 만났잖아요. 이거 멋있게 의미를 부여하면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좋다고 평가하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평가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굳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 학연 물어보세요. 긍정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뭐래요?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몰라요? 예?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물을까? 뭐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요? 그래도. 뭐라고요?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 지금. 다 의미 부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비록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만, 에? 그러함에도 뭐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긍정의 모습을 잡고 가면 사람 습관이 그렇게 될 거고, 자꾸 혼자 앉아서 자꾸 딴 생각하면 자꾸 이게 뭐야? 부정적 습관 되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긍정적 측면보다 자꾸 부정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소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착오도 있고 사기도 있는데 일단 뭐 가지고? 미성년자 가지고 해볼게요.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법률행위의 취소라는 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취소 가봅시다. 페이지 147페이지 피세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타이틀 제목은 법률행위 뭐예요? 취소.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의 취소입니다. 그러면 거기 취소 가능이란 말 있죠? 자, 취소 가능이 사실은 숫자로 3번이거든요. 몇 번? 불확정 유효 상태죠. 그럼 불확정 유효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요. 자, 확정 무효는 몇 번이죠? 2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시하면 요 무슨 상태에 있다가 취소 가능, 불확정 유효가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자, 보세요. 서설에, 자, 거기 동그라미 가로 1번에 2번 있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민법 140조 내지 146조 행위 무능력자. 개정민법은 뭐라고 됐다? 제한능력자. 그게 바로 미피피예요. 제한 능력자, 뭐라, 미피피가 한 법률행위. 그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및 착오로 의사표시 이러한 취소가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소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죠? 여기, 착오, 사기, 미피피. 그죠? 그럼 미피피 이야기는 당사자 이야기예요. 목적 이야기예요. 의사표시 얘기예요. 당사자. 당사자, 법률행위 능력 없는 자, 제한 능력자, 미피피. 그다음에 착오 사기는 목적 이야기 아니고 의사표시 얘기죠. 그럼 취소 사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뭐? 미피피하고 뭐예요? 착오하고 뭐예요? 사기. 네. 그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148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자, 148페이지 가시면 140조 체킹하세요. 몇조 체킹하셨어요? 네, 148페이지에. 자, 140조 법률행위 무슨권자? 취소권자 해놓고 거기 자, 거기 이런 말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게 제한 능력자 나옵니까? 색깔 칠하시고요.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대리인 색깔 칠하세요. 그 다음에 승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140조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무슨 자가? 자,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고요. 취소 자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또 대리인 있죠? 네,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도 무슨 자격이 있다? 취소 자격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 아까 예를 든 게 누가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 예를 든 게 누가 있었다? 미성년자 했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고요. 취소 자격이 있고요. 미성년자 옆에는 무슨 대리인도? 네?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몇 조 보고서요? 140조 보고서. 그러면 지금은 뭐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미성년자가 여기 뭐 되기 전에? 사실 여기 성년, 뭐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고, 미성년 옆에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해 가면 몇 번 가겠다는 거예요. 2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법대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근데 특징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성년 되기 전에 지가 A점 때 사고 친 계약을 실제 뭐해서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1번 체킹하세요. 148페이지 140조 밑에 가로 1번에 몇 번? 1번 체킹하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이전. 그러면 그 취소권자 140조 있잖아요. 그 140조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 화살표. 네, 성년 이전. 뭐 이전? 성년 되기 이전. 자, 무슨 자격이 있다? 무슨 자격이 있다? 취소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미성년자 취소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성년자 뭐 되기 이전 성년 이전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뭐 이전이요? 성년 되기 이전에도 지가 한 계약을 가서 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자격이 있다는 거. 자격 준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몇 번 되는 거니까 확정 무효되면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140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 있어요. 대리인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은 묻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도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우리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151페이지 가시면 아,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한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제목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무슨 행위요? 법률 행위의 뭐다? 추인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추인이 뭐냐면 아까 추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후로 인정해서 화살표 길게 하시고 요거로 만들고 싶다 그 얘기요.
확정 유효로 만들고 싶다 그 얘기. 무슨 유효? 그럼 확정 유효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걸 해야 돼. 취소를 안 하겠다 선언해. 취소 포기를 선언해야 된다. 취소 뭐다? 포기. 그러면 이때 이 취인 뜻이 뭐다? 이 취인 뜻이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후로 인정해서 뭐 되고 싶으면 확정 유효가 되고 싶으면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한다? 취소 포기를 해야 돼. 취소 뭐 된다고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럼 이걸 숫자로 해볼까요? 숫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몇 번이었죠? 응? 몇 번? 3번이 3번. 그럼 3번을 뭐해서? 아니, 추인해서 화살표 4번 가고 싶다는 얘기지. 이 제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까 몇 번? 3번. 불확정유 상태 있는 것을 추후로 인정해서 몇 번 가고 싶다. 4번 가고 싶다 이게요. 4번. 4번. 됐죠? 그러면 제목의 취의는 뭐다? 뜻이 취소 포기라는 얘기겠죠. 자, 밑에 144조, 143조는 건드리지 마시고 144조만 체킹하세요. 몇 조예요? 144조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요건. 추인의 요건 돼 있습니다. 추인. 그러면 그 144조 추인은 예? 몇 번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추인? 3번 추인의 요건. 144조에 있는 뭐에 가는 거? 추인의 요건 있잖아요. 그럼 몇 번 추인이죠 이게? 3번 추인의 요건이죠. 취소 포기의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항입니다. 추인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자, 거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있죠. 자, 이 취소 원인 소멸된 여기까지 가로묶으시고 그 다음에 후가 후라는 말 있죠. 후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렇게 후 뭐라? 자, 그러면 이게 법 조문 안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문 안에, 그죠? 그러면 여기 자 1항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된 가로 묶은 것을 갖다가 가로 묶은 갖다가 오른쪽으로 딱 바깥으로 빼시고. 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글자 적습니다. 한 글자가 뭐냐면 땡. 뭐라고요? 땡. 그러면 줄여서 읽어보세요. 줄여서. 추인 취소 포기는 땡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땡 후 하여야만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가 뭐 되기 전? 자, 성년 되기 전, 성년 되기 전, 자, 미성년자가 성년 되기 전 법대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슨 원인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되죠. 무슨 원인이 존재합니까? 취소 원인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취소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취소 원인이 땡 친다 그 얘기야. 언제 취소 원인이 소멸됩니까? 네? 만 19세죠? 그럼 만 19세면 무엇인다? 땡.
그러니까 그 말을 고친 뭐죠? 미성년자가 144조 들어가면 추인은 언제 되는 거예요? 땡후 언제 땡 쳐요? 19세 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아까 19세 여기가 땡이죠? 예? 그러면 여기 왼쪽은 뭐죠? 아니, 땡 전이지. 이쪽은 땡 후하냐? 이해되세요? 그러면 성년 되기 전에 법대 동의 없으면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원인이 존재하죠. 18세 10개월도 취소 원인이 있고 18세 11개월도 취소 원인이 있다가 만 19세가 되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되는 이쪽을 뭐라 했죠, 제가? 땡. 언제 해야 돼요? 후. 그러니까 뭐 되기 전?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는 뭐할수 없다. 추인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몇번 만들 수 없다고요? 4번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언제 할수 있는 거예요? 19세 된 후에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추인 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몇번 되는 거예요? 4번. 아까 했었잖아요, 제가. 여기 성년 되기 전에 뭐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에 미성년자는 아까 몇 번은 만들 수 있어도 일로 가서 취소해서 만들 수는 있어도 지가 4번 만들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뭐는 할 수는 있어도 취소는 할수 있어도 추인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법대는 땡전, 땡전 법대는 모두 할수 있고요. 뭐 취소를 하든 추인하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여기 땡 후에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땡 후. 성년이 돼야지 모두 할수 있고 뭐 2번이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몇 조를 잘 분해를 해야지. 144조를 잘 분해를 하셔야 돼요. 추인,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그 뭐죠? 미성년자는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아니 몇세 이후? 19세 후. 그러면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죠. 후가 아니고 뭐임으로? 전.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하면 되잖아요. 혹시 되게 미성년자 자녀분이 있으면 가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요? 땡 기준 전. 그몇세 전이죠? 만 19세를 제가 뭐라 했어요? 땡 기준 전 미성년자 일로 와봐라. 응? 너는 3번 상태에 있다가 어디 갈수 있지만 2번 취소해서 2번 갈 수는 있지만 네가 추인해서 취소 포기해서 4번까지 갈 수는 없다. 너뭐 전이기 때문에 땡 전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뭐가 된 후에 땡 후가 뭐죠? 몇 세가 넘은 다음에 네가 19세가 넘으면 너 성년이니까 네가 뭘 하든 2번 선언하든 4번 선언은 네 마음이다. 그럼 나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 있는 거야? 19세 되기 전까지만 내가 존재하는 거지. 19세는 너의 인생이다. 땡전 법정 대리는 취소든 추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이제 144조 2항을 보세요. 2항에 뭐라고 됐습니까?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하는 경우 뭐 하지 않는다? 아니, 적용하지 않는다. 자, 제1항이 뭐예요? 제1항은 땡후입니까? 땡전입니까? 제1항은 위에다가 살짝 쓰세요. 뭐다? 땡후죠? 땡후. 누가 할 때는? 법정 대리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아니, 적용하지 않는다.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19세 된 후, 법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서는, 19세가 넘어서는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법정에 적용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한번 반대로 뒤집읍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대로 써보세요. 뭐 한다? 바깥으로. 적용한다로 바꾸세요. 뭐 한다? 그러면 이 제1항이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땡전. 땡전이 뭐죠? 아니, 19세 되기 전.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조를 조심해 보셔야 돼요. 144조. 몇 조요? 144조.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법 조문을 보고서 당연히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이전 2번, 취소해서 2번 만들 수 있지만 성년 되기 전 지간 계약을 추인해서 4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세 되기 전, 땡전, 법정 대리는 뭐 2번을 하든 4번 하든 그건 관계가 없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이제 뭐가 돼 있으면 성년 돼 있으면 이제 그 성년이 알아서 하면 돼. 법대는 없으니까 땡 후는 법대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만 적용한다? 땡 전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법전하고 맞춰가지고 맞아야 돼. 자,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맞아요? 추인은 원해서 하는 거죠? 자, 밑에 의의를 체킹하세요.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나왔네요. 뭐다? 취소권 포기를 말한다. 따라서 추인에 의해서 취소했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피세요. 추인의 요건에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자, 2번 제목이 뭐죠? 취소 원인의 종료. 색깔 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순 우리말로 고치세요. 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땡, 땡후, 취소 원인 종료, 땡이죠. 땡 전일 수도 있고 땡후일 수도 있죠. 자, 이번에 기억 체킹하세요. 추인 취소권 포기를 의미하므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 땡후 해야 한다. 취소 원인 종료란 종료한 후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노? 예, 그게 미성년자가 19세 된후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었죠. 차고 사경박 의사표시한 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후를 말하지요. 그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즉 제한 능력자 상태, 차고 상태, 사기강박 상태 있는 자는 뭐 해도 취소 포기해도 효력이 없고 능력을 뭐 하거나 회복하거나 차고 사경박 벗어난 후에 추인이 뭐 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19세 되기 전은 추인할 수가 없죠. 넘어야 추인할 수 있죠? 자, 디귿 체킹하세요.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뭐할수 있다? 그 무슨 상태죠? 땡. 전 상태에서 뭐도 할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해서, 기역, 니은, 디귿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응?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140조 하고요, 144조 얘기예요. 몇 조요? 네, 그러면 이제 140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취소권자 얘기예요. 무슨 권자?
취소를 누가 하느냐, 취소권자 이야기를 정리한 거고요. 144조는 추인권자. 무슨 권자?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취소권자 하게 되면, 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죠? 누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기준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디? 아까 여기 있잖아요. 기준 잡으세요. 여기 무슨 기준? 여기? 뭐죠? 여기? 성년. 성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로. 그러면 땡. 전이죠. 미성년자는 뭐할수 있다는 거? 취소권자 가능해요? 가능하죠? 원전, 땡전. 법정에 당연히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무슨 권자? 추인권자는, 자, 미성년자가 누구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땡자를 쳐야 된다고요. 몇 세? 만 19세. 그러면 미성년자는 여기 뭐 치기 전에는 땡치기 이쪽은 전이죠. 이 땡전 상태에서는 미성년자는 무슨 권이 없다는 거예요. 추인권자 해당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자가 된 다음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죠? 이걸 몇 조하고 몇 조요? 140조하고 몇 조? 144조.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니, 공부한 거. 그러면 여기 무슨 상태에 있다가? 보세요. 지금 내용이, 지금 아까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는 몇 번에 있어요? 네?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이 있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 있을 때, 이 무권 대리 있을 때, 2번 갈 수도 있고 몇번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추인을 했잖아, 추인. 이건 추인을 뭐 했다? 거절했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리로 갈 때는 아까 뭐할 때? 자, 추인을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추인하는 거지, 예? 무권 대리인 뭐할 수는 없는 거고, 추인할 수는 없잖아요. 또 상대방도 뭐는 없어요. 추인한 말은 없잖아요. 여긴 누가 추인해서? 본인이 추인해서 일로 간단 말이에요, 2번. 그죠? 이건 별 문제 없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추인을 뭐 해서? 본인 추인을 뭐 해서? 거절해서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미성년자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3번 상태 있잖아. 그럼 미성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미성년자가 계약하게 되면 여기 뭘 기준 잡아서 이 성년은 뭐라 한다 아까? 잠깐 땡. 근데 법전에서는 땡이란 말안 적겠지. 뭐라고? 아니, 취소 원인 소멸. 그 말을 자꾸 조문 연습을 하시면 돼. 그럼 여기 뭐 치기 전? 여기 땡 전이잖아, 땡 전. 이쪽은 뭐고요? 그 미성년자는 뭐는 가능해도 땡 전에. 땡 전에 미성년자는 뭐는 가능해도 취소는 가능해도 이거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자가 된 다음에 과거의 계약을 지가 뭘 하든지 취소를 해서 몇 번을 가든지 4번 가 아니 2번 가든지 예? 이쪽은 지가 하든지 아니면 뭐 해서 취소해서 몇번 가든지 하면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법정 대리인은 관계 있다 없다. 아, 법정 대리인은 땡전에 당연히 모두 할수 있고 뭐 취소를 하든 좋고 뭘 하든 이건 별로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아 1번 상태에서는 누구를 두고 몇번 두고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휴잖아요. 그러면 아, 이 총칙은 이 원 가지고 1, 2, 3, 4를 논의한다. 몇 번요? 1, 2, 3, 4 돌아가잖아요. 그럼 1번 상태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해내고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턱 치면서 최상철 쭉 표현들이 됐잖아. 그거 가지고 한번 엮어보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3번 상태는 누구다?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 할 때는 항상 뭐다? 성년. 그 미성년, 성년된 것을 뭐라고 한다 아까? 땡. 그죠? 땡전 미성년자는 2번 갈 수 있죠. 2번이 뭐죠? 취소할 수는 있죠. 근데 4번 갈 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4번 가는 게 뭐다? 그죠? 추인. 아니, 추인.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해놓고 뭐 되기 전 성년 땡전 미성년자는 2번 갈 수는 있지만 4번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2번 가는 게 뭐고 취소. 4번 가는 건 추인 자격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성년 땡전의 법정 대리인은 2번 어디를 가도 좋고 취소해도 좋고 4번 취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성년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후에 그게 뭐죠? 땡후. 그럼 땡후 된 사람은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뭐 2번을 가든 몇 번 가든 4번 가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땡이란 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 괜찮아. 취소 원인 뭐다? 소멸.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과 몇 번? 1번과 몇 번? 이 3번 가져왔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다? 이 땡이 어려운 말이야. 근데 왜 그러면 19세 된 후라고 안 적고 왜 취소 원인 소멸을 적었느냐 말이야. 그 이유는 미성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그분들은 법원에서 뭐야? 그 선고에서 취소가 된 후야. 아시세요? 그러면 착오는 뭐가 돼야 되고요? 착오를. 안 후. 사기는 안 후. 그럼 이런 겁니다. 보세요. 착오 상태 해보세요. 착오 상태, 사기 상태, 미피피 상태 있죠? 이걸 어렵게 표현한 말이 뭔지 아세요? 결함 있는 상태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피피에서 벗어난 후가 있고 착오에서 벗어난 후가 있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피피에서 벗어난 후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함 있는 상태를 뭐라 한다? 땡전. 무슨 상태? 땡전이고 여기서 벗어난 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땡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땡전 상태에서는 2번 가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4번 가는 것은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은 주제가 뭘까요? 총칙 주제는 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 왜 무자식 상팔자예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는 몇 번에서 놀고 있고요. 1번에서 놀고 있고요. 그럼 아버지 본인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취인하든 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무권 대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셋터 마스예요. 그죠?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하실 때는 이 미성년자 그래도 뭐 할 말은 있어. 뭐 되기 전에? 땡 전에. 가서 뭐는 할 수 있어도. 취소는 돼도 취는 안 되잖아. 그러면 땡전 옆에 법대하면 당연히 이쪽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땡후가 되면 법대는 없고 누구만? 성년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인.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되기 전에는 취인할 수가 없고 성년이 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3번에서 2번 갈 때 쓰는 말이 뭐고
요기할 때 쓰는 말이 뭐다? 주인이다 그 얘기야. 이게 반지요. 무자식 상팔자. 무자식 뭐라고요?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그러면 이 흐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무슨 뭐 법정 주인 취소권 소멸 있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144조를 이해하면 그 뒤에 있는 145조 법정 주인, 146조 취소권 소멸 다 같은 부류의 소속이야. 그러니까 몇조잘 기억하기? 144조. 오늘 한거 많죠? 턱지 가면서 뭐라고? 최상철 대표하고 또 미성년자가 3번 했다가 2번은 갈수 있어도 4번 못 간다고 그랬죠. 2번 가는 게 취소고 4번 가는 게 취인. 그러면 성년된 후에 비로소 2번, 4번 다갈수 있어요. 성년 되기 전, 땡 전에는 2번은 가도 4번은 못 가. 이렇게 딱 생각을 갖고 있는데 책하고 맞춰가면 이게 답이 나와요. 머리 내가 일단 이해했으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총칙은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언제 가냐면 이제 물권법 들어갈 거예요. 무슨 법? 물권법. 가서 또틀 잡고, 또 계약법 틀 잡고. 총칙을 잘했으면요, 계약법 잡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 결성 안 하시고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